안녕하십니까. 부산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지금 임상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박지환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그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. 이비인후과는 귀, 코, 목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저는 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코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다 질환들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, 비염, 축농증, 이런 염증성 질환부터 종양, 암, 혹은 수면, 다양한 코 관련 질환들을 보고 있습니다. 이비인후과에 주제곡이 있다고 들었어요. 머리, 어깨, 무릎발 모르세요? 머리, 어깨, 무릎발, 무릎발. 머리, 어깨, 무릎발, 무릎. 귀, 코, 입. 땀나네 벌써. 이비인후과가 그 귀, 코, 목을 봐요. 귀, 코, 목을. 지금은 코만 봅니다. 아무래도 환자분이 훨씬 축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더 깊게 보기 때문에 전문의가 돼가지고 교수가 돼서 또 환자를 보는 시야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전공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그 끝을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. 또 저를 믿고 계속 따라와 주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. 사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,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더 잘 해드릴 수 있을까,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, 배울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조금 좀 정진하고 싶고, 약간 그런 이유로 제가 또 이제 대학에 남은 것 같아요. 이비인후과는 사실 주변에 쉽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과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, 조절이 안 되는 질환이 있거나 하시면 또 대학병원에 오셔야 됩니다. 딜러를 성심성의껏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